조성정 경제사 기자입니다. 제10차 아시아경제 규모와 우리나라 선수들의 상당한 종목, 그리고 이번 경기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고정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4개 종목에 92개의 세부 종목에 1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11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36개의 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 축구 종목에서는 맞다두는 적수들을 물리치고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으며, 욕기 종목에서는 세계 세부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과 아시아 기록을 갱신하는 이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17차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동양인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감명과 배짱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매경기 매경기 승리할 때마다 동양인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엄청 감사 전문까지 보내주시는 그런 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그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매 경기 매 경기마다 지금 조기 추석단에 경향 김정은 원수님께서 앉아서 몸소 우리들의 경기를 지도해 주시며 정말 잘한다고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달려 꼭 우승해야 한다고 우리들을 힘과 용기로 불러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맞다드는 적수들을 물리치고 결승 경기에서는 일본 팀을 통쾌하게 타승하고 동양인 김정은 원수님께 영광의 버거, 승리의 버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우게 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우리의 경향이 차고 사랑한 노제 쿠나쿤 믿음과 사랑이 날이 날마다 더욱 커가고, 저는 그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한 일념만큼 훈련의 날가다를 보냄으로써 오늘 이렇게 조금이나마 경량 최고 사랑한 동지께 승리해보고 기쁨해보고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화국기가 개항되고 애국가가 울리는 구석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살과 꽃을 싸우는 조선인민의 기상이고 살과 꽃을 이겼다고 했을 때는 위대한 시원님께서 제일 기뻐하셨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경량 최고 사랑한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성과에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우리를 아껴주고 내세워주시는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이 그나쁜 사랑과 배려에 오직 금메달로 충정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